네, 안녕하세요. 심수연 다이아몬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온라인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게 되는 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고, 이렇게도 반가움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참 신기하고, 참 요즘에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얼굴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어떤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대학교 한 4학년 때, 광고에 너무 심취가 돼서 광고라는 그런 일이 너무 재밌고 관심이 많아서, 그걸 좀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 L그룹의 그 광고회사, 즉, 그 당시에는 넘버원이었죠. 그 회사에서 대학생 광고대상 이런 그 대회가 있었는데요. 해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회죠. 거기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오빠들하고, 오빠들 4명하고, 여자는 저한 명, 이렇게 해서 딱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작품을 출품을 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그 오빠들이 미술을 했던 오빠들이라서 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딱 냈는데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때 그 아이템이 참기름이었거든요. 근데 자동차나 좀 비행기 막 이런 거 내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그 동화를 패러디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패러디한 내용이 그 옛날 동화에 나왔던 그걸 떠올리면서 왕이 살았다. 근데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야. 저희 집도 딸만 넷이거든요. 좀 비슷한. 그래서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가장 지혜로운 딸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딱 금전 한 입을 딱한 명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 궁궐을 꽉 채울 수 있는 걸 찾아와라. 그런 딱 미션을 주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막내딸이 빈손으로 서 있길래 왕이 너는 무엇을 찾아왔느냐. 이제 그 첫째, 둘째는 다 실패를 했어요. 무엇을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딸이 이제 옷깃에서 작은 병 하나를 다 꺼냅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 참기름 향이 온 궁궐을 꽉 채워서 오, 지혜로운 딸이다. 너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때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재밌고 우리가 또 광고 작업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금상을 받고 우리 수준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상금을 받고 그때 너무 우리가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나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나이 일이 너무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거예요. 나 이거 재능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완전 꽂혀 있었어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재밌게 할수 있지. 재밌게 해야지 오래 할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탁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카피라이터를 하는데, 자, 저는 상업예술 분야잖아요. 상업예술. 이 예술 분야는 어디나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한계를 맛보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느 한계점에서 제가 되게 좌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지. 내가 진짜 이 일이 재밌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진짜 광고주가요. 이게 돈, 매출과 관계되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살벌해요. 막, 좀 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광고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보고 막,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대학교 어디 나왔냐? 막 이러세요. 그래서, 진짜 어린 나이에, 야, 이 프로의 세계는 내 사정 안 봐주는구나. 굉장히, 진짜 이 사회의 쓴맛을 제가 그때. 근데 그거를 극복했더라면 제가 또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저는 내가 그만큼 그렇게 힘든 걸 감수할 만큼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경단녀로 살다가 아이가 어린이집 갔을 때 그때 엄마들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돈 벌고 싶고 또 경단녀들은 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경단녀였고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그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일, 그러면서 내 경력이 좀 쌓아가는 일, 그리고 그래도 내가 좀 취향에 맞는 일, 이런 기준으로 문화센터, MBC 문화센터 영어 동화 강사를 제가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든 뭔가 이렇게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다녀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문화센터 강사를 시작을 했죠. 했는데 진짜 경단녀로 진짜 몇 년을 살다가 딱 일을 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잖아요. 진짜 그 100만 원 남짓한 그 돈, 150만 원 막 이 돈을 버는데도 너무 좋고 막 매일매일 배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이게 막 내 아이에게 내가 적용할 수 있어. 막 아이에 대한 막 비전이 엄청나잖아요. 막 아이들 막 3살, 4살 이때 막 뭘 해도 예쁘고 막 그럴 때 선택했던 직업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동료 강사들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요. 아,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분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를 수업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이는 이렇게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감정이. 그냥 재미없으면 나가버려요, 아이들이. 엄마, 나 오줌 마려. 그리고 나가면 나도 다 따라 나가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50분 동안 집중하게 영어로 동화책 한 권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그 머트리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다 준비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너무 고된 거예요, 이 작업들이. 그리고 또 뭐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최고 인기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에 또 막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또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동료 강사들을 보니까요, 뭐 병원장 부인, 그리고 뭐 정말 엄청난 호텔의 부사장이야 남편이, 막 이런 분들이 전혀 돈 신경 안 쓰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다 두고 비서처럼 그 친구들이 이런 교구를 다 만들어주고 교환도 짜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알바비 주면 뭐 남냐 하더니 아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냐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갈등이 시작됐어요. 야 내가 이 노력을 다른 데 쏟아도 이 정도만 벌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경단녀 시절에는 그냥 뭐든지 돈 버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또 뭐 잘한다 소리 들으니까 좋았고 또 딱 뭐 5시까지 할 수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있고 우리 아이도 크고 있고 돈이 더 들어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나는 뭐야? 왜 이렇게 한 가지를 진득하니 못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IMF라고 하는 엄청난 제 인생의 변수가 다가왔고요.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우리 집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시어른들께서 임대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부도가 나면서 부도가 나면서 이제 제 가족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경제구조.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계속 들어와야 될 텐데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아 이대로 하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불안. 매일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IMF 때 그 현실은 여러분 굉장히 냉정한 얼굴 같은 느낌이었어요. 웃지 않는.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전혀 봐주질 않아요. 내 사정을.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날마다 저는 고민이 똑같았어요. 억울했어요. 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문화센터 강사를 하면서요 자영업도 했어요. 그러면서 IMF가 터지면서 불안해지면서 제가 밤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씻기고 저녁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저녁 시간을 내가 좀 움직이면 돈이 그때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밖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일 하나를 더 늘려야 되는데 뭘 하지 해가지고 제가 밤에는 또 그 중고등학교 애들 영어를 가르치러 또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막 능력이 막 엄청 잘나고 아니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면 야, 이 시간이라는 게 돈하고 똑같네 진짜. 이 시간도 아껴 쓰니까요. 계속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문화센터 강사 하나만 할 때는 수업 하나 하는 날도 하루 종일 그거 준비했고 전 바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직업이 세 개로 늘어났는데도 제가 시간을 쪼개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막 쓰다 보니까 다 할 수 있고 제가 또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해서 아, 이거 시간이라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잘 다뤄야겠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날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아지진 않지? 나는 5년 전보다 지금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인데 나는 더 충격인 건 그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5년 후에 내 삶은 너무너무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언니가 딱 전화 한 통이 와요. 근데 나 아메이 할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가만히 있었어요. 언니는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저는 그때 되게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쓰리잡하고 이런 세월을 쭉 거치면서 왜 이렇게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왔는지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도 그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할 때도 그 동료 교사가 막 비누를 선물하면서 아메이를 전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왜 아메이란 얘기를 안 하고 비누 못 쓰냐고 비누 얘기만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비누를 나한테 왜 선물할까 막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이 또 저한테 아메이를 전했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메이를 전할 때는요. 같이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평생 너랑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하면서 요만한 그 아메이에서 나온 잡지라고 하면서 얇은 잡지를 딱 건네주는데 백인 부부가 이렇게 요트를 타면서 활짝 웃는 그 겉표진 거예요. 어머, 백인도 와닿지 않고 요트도 와닿지 않아. 근데 제 선입견 이건 다단계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제가 진짜 그 책자로 때릴 뻔했어요, 친구를. 정신 차려. 너는 순진한 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또 막 이걸 믿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 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피해를 받겠냐. 제가 막 그러면서 화를 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마음이 너무 여린 친구라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날 그만뒀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아우 진짜 말이야 이러면서 완전 의협심 같은. 뭐 그랬어요. 하여튼 아메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또 문화센터 강사를 할 때는 또 동료 강사가 저한테 그렇게 항상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정말 저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어주던 강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하고 같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제 인상이 좋단 말 그래서 네, 날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날 좋게 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그 뭐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아 오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분도 아메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그냥 너무 싫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거의 4시간을 저희 집에 식탁에서 저한테 인생의 리더가 되라고 교장 선생님 연설하듯이 말씀하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야 아메이가?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싫다. 관심 없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저런 일 할 사람은 따로 있고 굉장히 선입견이 강했죠. 선입견 편견이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건에 그 처음은 다 선입견 편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린이집에 동료 학부모 부부가 저한테 왔는데요. 그때 자영업 막 시작했을 때요. 왔어요. 근데 우리 그 어린이집이 참고로 분당에서 26가구가 조합을 형성해서 돈을 출자해서 그 단독주택을 얻어서 막 그 어린이집을 차리니까 분당에서 한 유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어린이집인데 거기서 꽤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기업체의 며느리이셨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메이 얘기를 딱 전하는데 아, 그냥 좀, 지친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이렇게 바쁘고 나 피곤한데 왜 자꾸 나보고 세제를 팔러 다니라고 하는 거지? 정말 알 수 없다. 뭐에 홀렸나? 그래서 약간 지치고 피곤한 그런 그 기색을 보였고 제가 막 또 짜증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가 화가 좀 났는지 저한테 탁 자기 탁 짐을 탁 챙겨서 가면서 누구 엄마 60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약간 좀 약간 삐진 얼굴로. 근데 제가 그때 답을 못했다는 게 제가 굉장히 며칠 동안 자존심도 상하면서 내 스스로 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급해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주제였어요. 정말 중요한데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노후 대책이잖아요. 안정적인 자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누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리스크가 있을 뿐이죠. 근데 제가 그때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느낌이 부자들은 저런 생각을 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알고 보니까 부자들은 그거를 우선순위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보다 두 살밖에 안 많아요. 그 언니가 저도 30대고 그 언니 30대인데 난 당장 올해 내년이 걱정인데 저 언니는 그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낚싯밥을 끼워서 저한테 휙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문줄 모르고 간 거예요. 낚시터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잡았냐면 이제 언니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딱 전화해가지고 나 아메이 할까? 그 한마디에 제가 아 이거 뭔가 있다. 왜냐면 언니에 대한 신뢰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맨날 언니같이만 하라고 했거든요. 언니같이만 해.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 언니한테 물어봐. 뭐든지. 그런 언니를 통해서 들어온 아메이였기 때문에 아니 나보다 난 사람이 아메이 하는데 뭘 알아봐요. 경험자의 말을 믿는 게 진짜 최고의 절약이라는 걸 전 알고는 있었거든요. 인생의 절약이라는 걸.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근데 언니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죠. 지금 이제 심효진 더블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죠. 생필품이다. 이거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다. 나 이것 말고 못 쓴다. 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메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나 같은 소비자로 건물 짓는 일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게 딱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생필품, 반복 구매, 건물 여기에 꽂힌 거예요. 건물 월세 여기에 꽂힌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간접 경험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우리 아빠는 정말 1차 수입에 정말 그 월급쟁이셨고요. 또 결혼을 했더니 시댁은 자산 수입과 자산가들의 이런 세계를 제가 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교육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거를 만약에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 성공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할 거야. 하고 딱 결심이 서니까요, 여러분. 아, 참, 이 세상 일이 결심이 서면, 이렇게 주변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도. 딱 결심이 섰어요. 알아보자.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최윤정 사장님을 만나게 되죠. 저희 그룹의 지금 탑 리더님이시죠. 제 초창기 때 이제 딱 만나게 됐고, 최윤정 사장님께서 제 다이어리, 저의 그런 쓰리잡의 상황을 딱 보시더니, 진짜 바쁘시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쁜 김에 하나 더 하세요. 저는 그 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왜 마음에 들었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능한 플랜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 문화센터 강사부터 정리하시고요. 어머, 과외가 웬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저급한 노동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몇 명 오셨던 그분들 같은 그런 뉘앙스였다면 기분이 상했을 텐데 바쁜 김에 하나 더 하세요. 이거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폄하하거나 막 그러시지 않고. 그리고 저는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아 그렇게 쓰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냐라는 걸 저는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너무너무 가능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때에서. 그래? 그래. 아메이 안 해도 바빠. 아메이 해도 바빠. 근데 진짜 이게 나한테 건물의 월세 같은 수입이 주어져? 그럼 한번 알아보지 뭐. 그리고 알아보다 아니면 말지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진짜 있잖아요. 그거 있죠.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었어요. 이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신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어린애 같은 생각 같아요. 진짜 저는 간절했어요, 그때. 다 믿고 싶었어요. 왜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메이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검증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메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귀어보기로. 그리고 결혼 잘한 언니들이 야, 신랑감은 이런 신랑감 만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또 정말 좋은 가정 생활을 책임 있게 진행하고 있는, 잘 누리고 있는 그런 언니들의 말이라면 믿어야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언니들 말이라면 믿어야죠.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팅을 이제 나갔어요. 미팅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미팅은 뭘 배울까?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그때 결심한 게 뭐였냐면요. 제 스스로의 변화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제가 변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변화란 뭐냐? 내가 그동안 아니라고 했던 게 길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말 안 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화라는 게. 내가 진짜 난 절대 죽어도 난 저긴 안 가라고 했던 것도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심했기 때문에 갔죠. 그것도 일찍 갔어요. 정말 눈이 펑펑 오는 날 갔어요. 근데 당연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폰서님들은 제가 안 올 줄 아셨대요. 근데 갔어요. 결심했잖아요. 또 나름 또 내가 진짜 돈이 없지. 응? 가오는 있었거든요. 나 또 책임감 있는 사람. 나 약속은 잘 지킨 사람 또 그런 건 있었거든요. 갔죠. 갔는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약간 자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모르겠어요. 미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참 미팅이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도 좋았지만 그 사람들의 분위기도 참 좋았고 제가 희망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이 설렜어요. 미팅 갈 때마다 나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솔직히 자신 없죠. 얼마나 자신 없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아메이 얘기하지? 제가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걔도 싫다고 할 것 같고 걔도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당장은 친구들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그 패러다임에 젖었던 심수연 친구들 다 뻔하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또 나처럼 또 독설도 하겠지. 막 그런데 답이 없고 답답하긴 한데 미팅에 가면 가슴이 설레고 내가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서 미팅에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미팅에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괜찮은 심수연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리고 약간 독소가 빠지는 느낌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나는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전 절대 뭐 원래 절대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게 하나 둘씩 없어진 느낌.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딱 결심을 했어요. 진짜 결심을. 내 인생 다시 한번 고3 때처럼 살아보자. 제가 고3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빵빵히 놀다가 고3 딱 1년 열심히 했었어요. 내 인생 다시 한번 고3 때처럼 초집중해보자. 또 왜 이런 말 하면 또 누구나 전 고3 때 놀았는데 그러니까 직역하지 말고 의역해주세요. 진짜 한번 초집중해보자. 그러면서 그때 마음의 결심을 딱 단단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막내 동생에게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네, 이제 그렇게 아메이를 전하게 됐는데 저는요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환경운동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창업자가 쓴 책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소비자한테 얘기했더니 밤에 언니 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 주문했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지금 7번째 정독을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이 굉장히 그 환경 친화적이죠. 왜냐하면 이 창업자가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지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지구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잘 아끼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게 이 아메이 모든 제품에 깔려 있어요. 그 정신이 60년째
그래서 기업으로는 최초로 환경 헌장을 선포하는 기업이에요. 유일해요. 지금까지도 환경 헌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미 제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뭐라 말이 많아도 아미 제품은 좋아. 길을 막고 물어보면요. 80% 이상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아미 제품이 좋죠. 이런 데잖아요. 이게 이런 역사와 철학이 있어. 이게 그대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품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그 체리 맛나는 주스를 샀어요. 제가 별명이 유기농 심이었거든. 유기농 심, 유기농 광신도 막 그런 거 찾아서 애 먹이고 가려 먹이고 막 그랬던 엄마인데 아메이 체리 주스 색깔이 너무 빨간데 이게 진짜 색소가 안 들어갔어? 제가 좀 의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색깔이 예뻐서. 그런데 그 색깔을 그 당시에 그 빨간 무 있죠. 비트 그 색깔 그다음에 포도 껍데기 이런 색깔로 천연 색소를 쓴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물로 유통되지 않고 가루로 유통된다는 거 막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아이를 먹였는데 그게 맛도 설탕도 강하지 않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고급스럽고. 그런데 그 주스를 타놓고 이제 며칠 친정 갔다 왔는데 여름에요. 그 주스를 제가 식탁에서 딱 마셨는데 아무 맛이 없는 밍밍하고 좀 이상한 맛이 딱 보니까 상한 거예요. 와 진짜 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하늘 보면 열을 한다라는 느낌 아시죠? 야, 이 회사 뭐 있다. 저는 그 유기농 매장에서 사과 주스하고 매실 주스하고 포도 주스만 사서 먹였거든요, 아이를. 이거 뭐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저는 정수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수기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떤 음원을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아메이 사업하시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부부인데 그 여자분은 공학 박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한국말을 서툰 상태로 스피치하는 내용이었는데 FDA에서 FDA에 있을 거예요. 수은과 납을 이 물속에 잔류하는 그런 수은, 납, 중금속 이런 것들을 흡착할 때 얼마만큼의 활성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야 되고 그런 거를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대요. 거기서 그 심포지움에서 활성탄에 대한 거를 발표했는데 그곳에 아메이 본사의 스텝이 있었다는 거죠. 연구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본사의 스텝이 그 학자, 그 박사를 스카우트해서 만들게 된 배경을 제가 어떤 음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야?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나 보네 하면서 공부를 제가 더 알아봤어요. 왜냐면 전 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저희 집에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UV 자외선 살균 램프로 끓이지 않고 살균한다. 그래서 물속에 정말 그 생존을 생명력을 심어주는 그 산소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근데 더군다나 UV 자외선 살균 램프가 나라마다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완전 감동. 거기다가 저는 생수 마셨거든요. 근데 직수라서 그걸로 쌀도 씻고 채소도 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 말이 돼서 저 그날 주문했거든요. 그날 주문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물도 맛이 있구나. 왜 물이 맛이 없어서 막 보리차도 섞고 막 이것도 섞잖아요. 이 미네랄이라는 게 맛이구나, 맛. 저는 진짜 무식했던 거죠. 저는 미팅에 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하나하나 알아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수기. 정말 저는 이 카탈로그에서 이 제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정수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도 정말 확신에 차서 브리핑하고 또 어린이집 동료 학부모들이 6분이 줄줄이 사게 되시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제품이 좋았어요. 뭐 세몬 오메가3. 정말 깨끗한 기름이죠. 오메가3는 잘못 먹으면 안 먹으니만 못하다고 요즘에 그러는데 아메이 걸 먹으면서 그 고질적으로 아팠던 어깨 결림이 다 깨끗이 씻은 듯이 났고 37,000원짜리로 제가 정말 이 침을 너무 많이 받으러 다니고요. 뭐 추나부터 뭐 무슨 요법 무슨 요법 또 한 번은 이렇게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손끝이 굉장히 명이래요. 그분한테 가서 제가 침을 맞았는데 마지막에 머리에 침을 꽂자고 해서 제가 그냥 울면서 왔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안 나니까 어깨가. 근데 오메가3로 어깨가 탁 해결되는 걸 보고 얘 뭐냐 그러면서 와 진짜 아메이 제품 너무 좋다. 근데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한 달 동안도 제가 떠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이 좋고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가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본사에 갔을 때 그렇게 직원들의 얼굴이 정말 미국 사람인데도 참 관상들도 좋고 인상들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제품이 너무 좋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이제 막내 동생 심수미 사장님, 지금 심수미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 한테 이제 전하게 됐는데, 아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하다 그렇게 과외도 해주고, 그렇게 제 말이라면 껍뻑껍뻑 죽고, 막, 다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막 성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제가 막, 영화 본 얘기로. 그리고 진짜 막 그랬는데, 아니, 동생이 아메일을 딱 전하니까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놀랬죠. 그래서 원래 이렇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내 동생의 앞으로의 인생에 이게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를 했던 거죠. 아메이를 계속 전달하는 건 웬만한 애정이 없이는 계속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면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전달하게 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에메랄드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저희 함께하는 사업자 그룹을 보면, 제가 직접 알았던 사람은 제 동생밖에 없고요. 다 소개소개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커졌어요. 제 친구로부터 여섯 번째에서 소개 나오신 분이 내년에 에메랄드 가시는 큰 그룹이 있으시고, 또 본사에서 우연하게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되면 본사에서 소개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또큰 그룹은 본사에서 소개가 들어왔던 그 소비자로부터 시작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평생의 친구도 만나게 되고요. 정말 큰 그룹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소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상상하고 제 꿈에 집중하고 할때 뭔가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그 맛을, 그게 뭔지 알것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저 반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큰 반지. 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반지도 제가 저한테 딱 선물해주고, 또 자동차도 저한테 딱 일시불로 사주고 그래요. 괜찮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요. 그래서 누구 신경 안,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걸 사요. 보니까 그 돈도 서버릇해야지 또잘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낼때 연말에 처음으로 1,000만 원 돈이 탁 일시불로 들어왔는데 막 멋지게 썼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썼어요. 근데 제가 일생에 몇번안 되는 보너스 격으로 들어온 돈이다 했으면 당연히 안 썼죠. 못 쓰죠. 모으죠. 근데 이게 계속 들어올 돈이거든요. 이게 계속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때도 제가 자동차를 사고 또 몇백만 원짜리, 겨울에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때 추웠어요. 다이아몬드 갈 때.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제가 500만 원짜리 코트를 제가 일시불로 저한테 사줬잖아요. 제가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특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다제 생활을 다 하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근데 좀 힘들었죠. 사실 힘들죠. 그런데 이게 내 자존감이 너무너무 올라가고요. 이 한국에서 기반 없이 자수성가하는 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라는 너무너무 멋진 툴을 통해서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제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도 너무 좋았고 또 이런 미팅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달라지는 생각이 바뀌는 그런 그다음에 깨달아지는 거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좋았던 거는 인쇄 수입이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인쇄 수입. 그 인쇄 수입이라는 말이 저를 가슴 설레게 했는데 저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아이가 사춘기 때는 돈 때문에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부모로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진 않을 거야라는 결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꽤 오래 쳤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 되게 좋아요. 되게 부러워하고, 그다음에 피아노 소리 되게 좋고, 그래서 가끔 이제 막비 오고 할땐 저도 피아노 곡을 혼자 듣곤 하죠. 근데 되게 좋아했는데, 아빠가 어쨌든 저희가 또 딸이 네 명이나 되고 하니까 뒷받침해 줄 자신이 없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이제 피아노 그만 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전교 합주부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반주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원래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어서 저를 너무 음악인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원중학교? 맞죠? 예원중학교. 그렇게 그 이쪽으로 진로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뒷받침하기 힘들다.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별로 뭐 표시는 안 냈지만, 제가 밤에 자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탁 이게 포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네, 한마디로. 그때 그제 수준의 느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모르게 믿었던 게저 되게 센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느낌.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뭐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 저한테 막 씻을 수 없는 그거는 아닌데, 제가 그런 약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 친한 친구들을 봤을 때요, 부잣집 딸내미들이 있고 또 너무 사정이 안 좋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중학교 동창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반에서 1, 2등 했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성격이 너무너무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땐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명문대학을 갔어요, 그 친구도.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 다닐 때잘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자기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때 아빠가, 포기시켰대요. 취직하라고. 근데 자기가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대학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 등록금을 마련해달라고 계속 두 다리 뻗고 울었대요, 아빠를. 그래서 결국 아빠가 조그맣게 갖고 계셨던 땅을 팔아서 입학금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땅이 너무 이제 개발되면서 너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자기한테 정말 진짜 너무 원망하는 그 눈빛을 자기한테 보이는 그 모습에서 자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온통 상처투성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아메이, 저도 그때 아메이 할 때예요. 난 정말 내 아이가 최소한 사춘기 때만큼은 큰 날개가 꺾이는 일 없이 내가 준비하자. 전그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안정적인 수입원, 풍요로운 수입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웠고,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결핍의 끝에서 돈 많이 벌려고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진짜 딱돈 하나 보고 시작했어요. 돈 하나 보고 시작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창업자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홀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시고, 계속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제가 잘못 판단했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막 정말 컨설팅 해주시고, 그런 스폰서님들, 그 다음에 함께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또 동의해서, 제 말에 동의해서 함께 이 제품을 좋아라 쓰고, 또 아메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나누고 아메를 점점점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많은 소비자분들, 또내 가족들, 이런 분들이 결국 저를 온전히 홀로 서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거 있죠. 아메를 전하다 보면, 아우,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어딨냐. 막 이러거든. 아우, 사람 상대하는 일 피곤해. 근데 사람은 피곤한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희망이구나. 전 그걸 배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걸전 배웠다고 생각해요. 창업자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믿어준다는 건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래요. 너무 가슴이 찌릿하지 않나요?
역으로 내가 나를 그렇게 믿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나를 믿어주는 법을 이 아메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믿는 게 뭔지 알고, 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제가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거를 사람이 희망이다? 이거를 모르고 세상을 마감할 뻔했구나.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아메이에서 이걸로는 1등이다, 자신 있다, 이게 뭐냐면 전 진짜 아메이를 좋아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난 그걸로는 진짜 자신 있어,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식은요 인생의 5%만 관장을 한대요. 95%의 무의식이 내 인생 전반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 95%의 무의식으로 내 꿈에 집중하고요, 상상하고요, 기도했어요. 여기서 배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인생은 바뀐다고 해요. 제가 또 책에서 요거를 읽었습니다. 네, 부자들은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는 또 어떤 부자가 돼야 돼?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막 이런 거 많이 책에 있잖아요. 근데 요건 좀 재밌어서 제가 써봤는데요. 부자들은 뛰면서 생각한대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앉아서 생각만 하느라고 뛰질 않는다는 거죠. 다 아는 얘긴데. 다 아는 얘긴데, 이게 또 이 아메이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지식이나 이렇게 책들이요, 이렇게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또 곳곳에서 느껴지는 또 이런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부자들은요, 제가 문화센터 제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할 때 사람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그걸 꽂혀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부자들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그 일이 좋아하는 일로 바뀐대요. 그게 부자들의 프로세스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일을 고른답니다. 계속 일을 고를 뿐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경험자의 판단을 믿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만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많은 책들에 있는데 오늘은 이런 포인트들이 또 제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어느덧 저는 이런 나도 지금 이런 사람이 됐네 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일치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그게 참 아메이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홀로 서고 제가 또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비는 100억대 자산가의 수입이에요. 정말 어디가 하나 당당해요. 근데 더 기쁜 건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그대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진짜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웠고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은 함께 잘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알아보시고 아메이 사업 지금 하시는 일 하시는 김에 하나 더 하세요. 네, 과거에 저처럼 하나 더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걸 거셔도 전혀 억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수성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땅을 사고요, 집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소비자들께 요즘 말해요. 내가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거야. 우리 스폰서님처럼 내가 내 꿈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또 이런 꿈을 함께 꾸시는 분들, 정말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나 진짜 달라질 거야, 그리고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에게 나 그대로 안내해 줄 거야. 나 지금 요즘에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 뭐 성공 스토리라고 하면은 조금 연구스럽지만 아무튼 저의 이런 아메이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 앞으로 삶에 제 얘기가 문득문득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께 힘과 또 희망의 어떤 에너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